안녕하십니까? 김주정입니다. 아, 오늘은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가 불편한데 어떤 걸 먹으면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첫 번째 식이요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 하나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채식을 먹어야 되느냐, 육식을 먹어야지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음식이 산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경우에는 그 산업화의 중심에 있고 숫자를 무한정으로 개체 수를 이제 증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두어서 키우고 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써야지 되는 약물들이 있고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또 해야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육식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맛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부드럽고 달콤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어릴 때부터 장기간 섭취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소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해서 내 몸에 흡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게다가 여러 가지 양념들을 많이 쓰면서 불에 구워서 먹기 때문에 양념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육식을 가능하면 좀 줄이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채식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깨끗하고 유기농, 신선한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소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소식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야식을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간식을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간식을 꼭 드셔야지 될 때는 씹는 간식보다는 맛있는 간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맛있는 간식을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음료수는 피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차 종류를 드시는 게 무엇보다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